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앤픽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맨몸으로 야생동물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가. 지난 19일 오후 검은 무언가가 집 현관으로 쑥 들어오는데요. 바로 야생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던 야생곰이 함께 있던 반려견을 공격하려 하자 1초도 주저없이 곰과 반려견들 사이로 뛰어드는 남자. 몸을 날려 곰을 가로막은 뒤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곰에게 몸이 깔리기도 했지만 있는 힘껏 곰을 밀어내고 옆에 있던 나무 벤치로 재빨리 입구를 틀어막죠.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단지 아내와 반려견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Line of focus between the bear's eyes and my dog. I wanted to break that focus, and the only thing I can do was to get my body into there and distract it enough for the dog to get back in the house. 야생곰의 이빨과 발톱에 긁혀 등과 팔뚝에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의 가족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히콕스 씨의 집에 침입했던 곰은 아직 포획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야생곰도 울고 갈 가장의 책임감.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선 언제든 슈퍼맨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딘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바로 원칩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칩 챌린지란 엄청나게 매운 과자를 먹은 뒤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일정 시간 이상 버티는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도전으로 고등학생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부근의 로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운 과자를 먹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일정 시간 이상 버팁니다. 이 과자의 성분은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매움의 척도를 나타내는 국제 기준인 스코빌 수치가 220만인데요. 청양고추보다 수백 배 맵다고 합니다. 이 매운 걸 물도 없이 마셨으니 탈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학교에서 벌어진 이 일에 학부모들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I don't know about the other kids. Sometimes there's like dare, like I dare you to do this. And that's the problem. I know my son. I believe he wouldn't do that. But who knows? 학교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죠. So we do not want them to have those chips on campus and we don't want them engaging in this kind of challenge. 매운 과자를 소지한 학생은 모두 집으로 보내겠다며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이런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극단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식도나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빨간 맛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